But it was a tough world, too. Even as children, we understood that and admired it. And of course, we had to test it. I knew I was tough because I had been bloodied in battle. Paul was different. His toughness came from some secret place inside of him. He simply knew he was tougher than anyone alive. Grace will not be set until that bowl is clean. Man has been eating God's oats. For 1,000 years, it's not the place of an 8-year-old boy to change that tradition. Oh God, wide rich in forgiveness, grant that we may hold fast the good things we receive from thee, and as often as we fall into sin, be lifted by repentance through thy grace. Amen. If you need any money, Paul, or anything else, I want you to know that, She lives past the slaughterhouse. I can help. Turn here.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으로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대한 사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아버지, 플라이낙시, 폴 이 세 가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 초반에 얘기했고 또 플라이낙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폴에 대한 얘기, 이제 영상 앞에 두 가지 영상을 붙여서 봤습니다. 하나는 꼬맹이 시절 때 동네에서 뭐 사소한 다툼을 할 때 그때도 보면 폴이 하는 행동이 좀 다르더라. 꼬맹인데도. 우리가 꼬맹인데도 너무 애가 그 진지하거나 너무 이상하면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전율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꼬맹인데도 그 분노라고 하는 그것이 왠지 사소한 꼬맹이들 먹고 뭐 싸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오트밀을 안 먹는 장면이에요. 아직도 저희들은 이거 이해 잘 못합니다. 이제 뭐 오트밀이 왜 그게 안 먹고 뭐 이런 게 왜 됐는지 정확하게는 사실 뭐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게 막 거부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그 꼬맹이가 거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장면.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양보를 하죠. 이게 아버지가 소중한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양보를 안 했으면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이 가족의 역사에 흑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 어린 폴이 고집을 부리는 것을 아버지가 용납합니다. 양보하는 장면이 이게 두 가지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일단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이제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만 형이 이제 먼 훗날 돌이켜 보면서 그 이제 몇십 아마 70이 넘, 뭐 60이 넘어서 70이 다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동생이 아주 꼬맹이 때 좀 달랐다 그거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표현합니다. 먼저 이제 그 꼬맹이 때 싸웠던 그 장면이 있죠. 거기에 이제 형이 느꼈던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 먼저 보고 그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는 거 당연하잖아요. 뭐 또 형이 싸우면 동생도 가서 막 붙고 뭐 저도 옛날에 그 동네에서 많이 이제 싸웠는데 또 형제하고 싸운 적이 많아요. 뭐 형을 건드리고 동생을 건드리면 막 이제 같이 달려드니까 뭐 그랬던 기억도 형제는 뭐 하나니까 그래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인데 거기 그렇지만은 폴은 좀 달랐더란 얘기. 그래서 뭐가 달랐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영어 대사가 이제 우선 있어요. 거기 이제 막 이제 싸우는 꼬맹이들끼리 싸우는데 폴이 그냥 그 형이 이제 싸우는 걸 보고 응원하다가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막 그 꼬맹이가 들어갑니다. 뭔지 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대사를 보겠습니다. 자, Paul was different. 폴은 뭔가 좀 달라요. His toughness came from some secret place inside him. 그러니까 그의 그 터프한, 폴은 그 터프한 모습이 어떤 그 안에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밀스럽다는 건 뭡니까?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만의 내면 세계. 그 우리가 이해 못한 거기서 나오는 거야. He simply knew he was tougher than anyone alive. 그는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뭐냐면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터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터프해, 쎄. 뭐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그 폴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짧은 기간에 아버지의 모든 모습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또 강조가 어린 폴이 왠지 어려서부터 좀 이상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터프 동네 아이들하고 싸웠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오트밀을 안 먹고 거부하는 장면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줘요. 이제 오트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또 뭐 또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한 만큼만 써봤어요. 자, 거기 보시면 영화 시작 12분 무렵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앞에는 아버지한테 낚시 배우고 뭐 정말 대자연에서 형하고 노는 모습, 좋은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한 12분쯤 지나니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온다. 바로 오트밀 사건. 가족들이 오트밀 그 죽을 먹는데 그 접시에. 근데 어린 폴이 갑자기 오트밀 먹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오트밀이 뭐 어떻게 요리되고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거 문화가 달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늘 아마 먹어오던 오트밀 아니겠어요? 몇천 년 동안 이쪽 사람들이. 어느 날 폴이 먹지 안 먹게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엄격하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집안이 유지되고 질서를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꼬맹이가 아버지를 거부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트밀의 사연은 몰라도 아버지를 거부했다 이것만 주제만 알면 우리가 뭐 충분히 맥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아버지가 먹으라 하면 안 먹. 그래서 아버지가 점잖게 타이릅니다. 그 대사 보세요. Grace will not be said until bowel is clean. Grace는 식사 기도 같아요. 그릇이 뭐 접시인데 그 밥그릇이 clean 이제 비워지기 전까지는 식사 기도 안 할 거야. 뭐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한테 점잖게 얘기를 하죠. 그 애가 미동도 없어. 안 먹고 다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Man has been eating God's oats for 1,000 years.
사람, 우리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오트밀을 몇천 년 동안 먹어왔어. It's not the place of an 8-year-old boy to change that tradition. 그런데 말이야, to change that tradition, 그 전통을 바꾸는 것, 바꾸려고 안 먹는 그런 모습이 8살짜리 소녀의 그 모습, 그 장소에 안 맞는다. 이제 네가 지금 몇천 년 동안 해온 거를 지금 거부한다는 게안 맞아. 아버지가 정말 점잖게 이렇게 타일렀죠. 아버지가 정말 이 아버지가 여기서 절제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한국의 아버지 같으면 어때요? 벌써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아버지가 더구나 처음에 아주 점잖게 경고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성을 잃어버려. 네가 아버지 말을 거부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아니면 아버지 힘이 뒀으니까 애를 그냥 막 팬다든지. 그랬으면 이 가족에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양보를 합니다. 다음에도 제가 전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때 언급을 하는데요. 정말 아버지의 이 절제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아버지가 애한테 졌네. 아버지가 애한테 졌겠어요? 그게 아니죠. 애에게 왠지 지금 애가 순종을 못하는 내면에 아버지가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가 지금 있는데 그걸 내가 꺾겠다고 하면 애 죽고 집안 다 망가지는 거죠. 아버지가 여기서 딱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되는 게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은 세고 위치가 그러니까 이걸 억압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억압해서 내 속은 편할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영원한 상처. 아이가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힘에 눌렸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영원한 상처로 남고 그 가족에게는 흑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걸 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장면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잘 못해서 여기저기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평론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외국 잡지들 읽어봤는데 거기 모라이어 포브스라고 하는 분의 이제 그 잡지를 보니까 그 평론을 보니까 어쨌든 이 장면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 즉 이제 이때부터 폴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이제 그런 그 폴의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영상에 보면 이제 그 폴이 경찰서에 끌려가 사람을 패 가지고 경찰서 끌려갔다가 이제 형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봤죠. 그차 안에 어두컴컴한 차 안에 이제 폴이 그 인디언 처녀와 같이 이렇게 이제 형 차에 탔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형이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또 경찰관도 뭐라고 얘기를 몇 가지 해주는데 그 뉘앙스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폴이 이제 형이 폴한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겠어요. 자, 폴이, If you need any money, Paul, or anything else, I want you to know that. 네가 돈이 좀 필요하거나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나도 좀 나한테 좀 얘기해 줘. 나도 알고 싶어. 형이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동문 쳐다봐죠. She lives past the slaughterhouse. 이게 그 인디언 처녀 slaughterhouse 도축장 지나서 우리 내 여자친구 집이야. 거기서 세워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얼마 지나 또 형이 다시 I can help. 내가 너 도울 수 있어. 내가 돕고 싶어. 그랬더니 아무 말안 해. Turn here. 차 여기서 돌면 돼.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돕고 싶다는 형의 제안을 거절하는 폴의 장면이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의 사람이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면. 이게 폴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폴의 강함과 평상시에 투철했던 책임감 때문일까? 폴이 노먼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그러는 거부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 이 영화의 그 난제 중에 하나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돕고 싶은데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아니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기꺼이 해줄 텐데 도와달라 소리 안 해.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가까운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식구들 중에 더 많이 일어나고 친한 친구 사이에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충원의 말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해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말을 안 듣죠.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큰 아이러니인데 바로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이것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죽기 전에 설교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건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할 때 나중에 한번 또 같이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보면 이후에 이제 영화가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렵을 향할 때 어느 날 맥클레인 가족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폴의 죽음을 통보받는 장면이 조용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사진 보세요. 형이 지금 비통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도 사진 나오겠지만 정말 그 어느 순간에 폴의 죽음이 통보가 돼. 어떻게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 이렇게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폴의 오른손 뼈가 다 부서져 있었더라. 뭡니까? 누군가와 1대1은 아니었겠죠. 폴 정도 되면 1대1로는 누구한테 맞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오른손이 다 부술 정도였으면 무슨 큰 집단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짐작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폴의 종말이 이제 이렇게 영화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글을 보겠어요. 결국 폴의 비극은 8살 어린 소년의 오트밀 이야기에서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벌써 거기에서 암시가 되는 겁니다. 그 동네 꼬맹이들 이렇게 싸울 때 벌써 얘가 벌써 분노하는 그 정도가 좀 너무 이상해. 그러면서 오트밀에서도 보면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그 모습, 뭐 이런 게 이제 벌써 폴의 성향을 미리미리 예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데 경찰서 유치장 장면에서 이제 유치장에서 이제 폴을 데리고 나오는 그 장면, 형이 돕겠다고 하는데 그 도움을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폴의 죽음이 이제 통보되는 장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연결해서만 보여주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논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폴의 죽음은 그를 먼저 보내야 했던 부모 맥클레인 부부나 형 노먼의 마음속에 영원한 아쉬움으로만 남아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아들 노먼에게 언젠가 그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 말한다. 쓰다 보면 뭔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폴의 죽음에 관해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이제 형이 이제 폴에 대한 생각, 기억을 쭉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죠. 근데 폴의 죽음에 대한 그 정확한 분석이나 이유는 영화에서 끝끝내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관객들이 그냥 느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꼭 폴의 경우가 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우리 모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이해가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또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음 강의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